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개발해야 할 부분이 전기 자동차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고용량 전극 소재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한 소재는 실리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부피팽창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피팽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핀을 코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탄소를 코팅한다거나 CNT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실리콘에다가 코팅을 해서 그러한 부피팽창과 그리고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핀은 화학적인 방법을 산처리를 통해서 제조되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제조를 했고요. 이러한 그래핀은 환원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재분산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재분산의 어려움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고농도 페이스트화라는 기술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분산이 용이한 고농도 그리고 고전도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래핀을 제조를 해서 실리콘에 이제 코팅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코어쉘 구조는 코어에는 실리콘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실리콘이 연속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부피팽창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피팽창과 함께 또 전극이 열화가 돼서 집전체에서부터 전극이 이렇게 크랙이 가고 그리고 전극에서 분리가 되는, 탈리가 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실리콘의 그 바깥 부분에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코팅을 하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했는데요. 여기서 코어는 실리콘이고요. 그리고 쉘 부분, 바깥 부분은 그래핀을 감싸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저희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라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코어 쉘 구조를 가지는 실리콘 그래핀 복합 음극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한 전극 소재는 10% 정도의 흑연과 함께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까지 흑연과 함께 블렌딩을 해서 전기화학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술 이전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너무 그 CO2 가스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화석 연료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2차전지라는 게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차전지에 관련된 요소 기술 이런 걸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좀 도움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로나 저희도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